둘, 셋, 떠나요. 모든 거 오늘부터 기타 623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성시경 씨의 노래 제주도의 푸른밤이라는 곡을 배워보겠습니다. 이 곡은 원래 들국화 멤버였던 최성원 씨가 불렀던 곡인데 나중에 다른 가수들이 여러 가지 버전으로 리메이크를 했는데 제 생각에는 성시경 씨 노래가 가장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곡에 나오는 코드를 볼게요. 자, 코드 보시면 F 메이저 7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보사노바로 연주할 거예요. 그래서 근음과 3, 2, 1번 줄만 칠 거라서 여기 4번 줄은 안 잡아도 되죠. 그래서 이렇게 F 메이저 7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C 코드, 그리고 C7 코드 이렇게 있는데 C7 코드 같은 경우는 하이 코드로 잡는 게 더 편할 경우가 많아요. 네, 그래서 C7 이렇게 잡고 곡 중간에 잠깐 이렇게 잡는 부분도 나옵니다. 그리고 C7에서 중지로 1번 줄 4프렛 잡아주면 C7 플러스 5, C7 오그먼트 코드가 됩니다. C7 플러스 5. 그 다음에 C add 9 코드 같은 경우는 이 곡의 전주 부분에 잠깐 한번 나옵니다. 이렇게 다 잡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D-7, 그리고 D7, 그리고 B플랫 메이저 7, 이 곡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코드입니다. B플랫 메이저 7, 그 다음에 B플랫 마이너 7은 아마 한 번, 두 번 정도 나올 거예요. 그리고 E플랫 7 같은 경우 원래 E플랫 7 보통 이렇게 하이 코드로 잡지만 B플랫 마이너 7 다음에 E플랫 7이 오니까 이렇게 잡을 거예요. 이게 D7이죠. D7 코드를 1프렛 올려서, 그리고 베이스는 4번 줄 1프렛, 예, 여기 2프렛 이렇게 잡을 텐데 B플랫 마이너 7 다음에 옵니다. B플랫 마이너 7 먼저 잡고, 그리고 약지로 3번 줄, 새끼로 1번 줄, 그래서 4번 줄 이렇게 근음 쳐주면 됩니다. 간단하게 되죠. 그 다음 A마이너 7, 그리고 G마이너 7은 이렇게 되지만 여기 5번 줄, 약지로 잡고 있는 5번 줄은 안 쳐요. 그러니까 이렇게만, 예, G-7 이렇게만 잡을 겁니다. 그리고 G7, 네, 코드는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곡의 리듬은 두 마디 패턴으로 된 보사노바로 연주를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전에 여러분들께 다른 강좌에서 두 마디짜리 보사노바 패턴을 가르쳐 드린 적이 있는데 먼저 그거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아르페지오 패턴 나와 있는 데서는 엄지로 치는 게 궁, 그 다음에 검지 중지 약지로 치는 게 따, 궁, 따, 궁, 따 이렇게 되고 같이 치는 건 짠, 짠이라고 했죠, 짠. 그 다음에 퍼커시브 하는 건 칫. 이렇게 해서 이 패턴 같은 경우에는 짠, 따, 궁, 궁, 따, 칫, 따. 요게 첫 번째 마디예요. F 메이저 7 잡고 제가 먼저 보여드리면 시작. 같이 해볼게요. 시작. 짠, 따, 쿵, 쿵, 다, 칫, 다. 이렇게 되고, 두 번째 마디 보시면, 쿵, 다, 칫, 짠, 단, 칫, 다. 이렇게 되죠. 제가 먼저 보여드리면, 이렇게. 같이 해볼게요. 시작. 쿵, 다, 칫, 짠, 단, 칫, 다. 네. 요 두 마디 합쳐서 같이 해볼게요. 하나, 둘, 시작. 짠다 쿵쿵다 치다 쿵다 치짠단 치다. 이렇게 됩니다. 이 곡의 연주를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원곡에 들어보시면 요거랑 패턴이 약간 달라요. 원곡에서는 두 번째 마디에서 우리는 궁다칫 이렇게 들어갔는데, 원곡의 연주에서는 짠단칫 이런 식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원곡 패턴 두 번째 마디만 제가 먼저 보여드리면, 시작. 짠단칫 짠단칫 같이 볼게요. 시작. 짠단치 짠단치 따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원곡 패턴 두 마디 연속으로 한세번 정도 같이 해볼게요. 하나 둘셋넷 짠다 쿵쿵다 치따 짠단치 짠단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 시간에는 요거 원곡 패턴으로 연습할 텐데, 요거 해보시고 두 번째 마디에서 짠단 요 치는 부분이 연습하시다 보면 꽤 불편한 느낌이 있을 거예요. 계속 이렇게 손을 엄지랑 검지 중지 약지 같이 쳐야 되니까, 이게 불편하다 그러시면 방금 첫 번째 알려드린 패턴 두 번째 마디 궁다 치 짠단 치다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악보를 보면서 한 부분씩 연습해 볼 텐데요.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유튜브 저작권 정책 때문에 제가 이 곡의 노래를 적극적으로 부르거나 또는 이 곡의 연주를 길게 연결해서 연주하지는 못합니다. 이 부분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악보 보시면 악보 첫 번째 줄 F 메이저 7 여기 드르릉 드르릉 나와 있는데, 원곡에서 뭐 별다른 리듬이 없고 그냥 FCD-7, C7, 플러스 5까지 그냥 드르릉으로 해주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F 메이저 7. 그 다음에 C 애드 9이 이 곡에서 지금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나오는 부분인데, C 애드 9 이렇게 잡았어요. 잡더라도 베이스가 E죠. 6번 줄 미를 치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누르고 있는 손가락 중에서는 그냥 새끼손가락 2번 줄 3프렛 요거 하나요. 네, C 애드 9 슬래시 E 이렇게 칠 겁니다. 뭐 약지로 쳐도 되고, 그 다음 D-7, 그 다음에 C7 잡으면서 여기서 드르릉 하면서 중지는 조금 나중에 잡아도 돼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떠나요 하면서 아랫줄 B플랫 메이저 7부터 떠나요 이렇게 들어가 볼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여기 다섯 번째 마디부터 아까 연습한 보사노바 패턴으로 연습을 할 텐데, 타브 악보가 없어요. 지금 여기 다섯 번째 마디부터는 타브 악보가 없는 부분에서는 아까 연습했던 패턴 두 마디짜리 패턴 그대로, 그래서 B 플랫 메이저 7에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 A 마이너 7에서 이런 식으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G-7에서 G-7 이것만 잡으면 되죠. 그 다음에 F 메이저 7. 그리고 나서 D-7. 그 다음 다시 G-7까지 치고 아래로 내려와서 11번째 마디 C7 여기에서 잡아야겠죠. 여기서 한 다음에 C7 플러스 5 오그먼트 코드에서 한 다음에 이렇게, 여기는 따라란 요거는 그냥 한번 넣어봤어요. 11번째 마디부터 두 마디 제가 먼저 보여드리면, 시작. 이렇게 됩니다. 같이 볼게요. 시작.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하면서 다섯 번째 마디 B플랫 메이저 7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자, 그럼 여기 2절 들어오는 부분까지 같이 해보겠습니다. 다시 위로 올라와서 첫 번째 마디 F 메이저 7부터 시작. 둘, 셋, 넷. 둘, 셋, 넷. 둘, 셋, 넷. 둘, 셋, 떠나요. 모든 거. 됩니다.
아까 리듬 설명 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두 번째 마디에서 짠짠 이런 식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코드를 다 잡아야 되죠. 만약에 궁다칫으로 들어가면 베이스부터 치고 다른 코드를 조금 천천히 잡아야 되는데 짠짠 칠 경우에는 코드를 다 잡아야 되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그래도 이걸로 연습을 충분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절 부분, 이제는 더 이상 얽매이긴 우린 싫어요. 신문에, TV에, 월급 봉투. 여기까지 계속 연주하던 리듬으로 하고 아랫줄 내려와서 세 번째 마디 C7으로 갑니다. 여기 지금 타브 악보 부분이 비어 있죠? 패턴대로 가는 거예요. 요렇게. 자, 여기까지 같이 해보겠습니다. 다시 위로 올라와서 다섯 번째 마디 있는 줄 2절 부분 할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B 플랫 메이저 7부터 하나 둘 시작.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파트 담벼락보다는 하는 부분이 이 곡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아파트 담벼락 이 부분은 조금 쉽게 궁다치다 궁다치다 이렇게 아파트 담벼락. 네, C7 여기서 잡아도 되고 B 플랫 메이저 7을 이렇게 잡았으니까 C7 이렇게 가는 게또 편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파트 담벼락 이렇게 하셔도 되고 일단 제 생각에는 여기서 아파트 담벼락 이렇게 한 다음에 아랫줄 내려와서 보다는 이 부분 F 메이저 7, C, D 마이너 7이 코드가 계속 이쪽에 있으니까 손을 여기까지 안 옮기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F 메이저 7 보시면 보 노래 박자랑 똑같이 가는데 보 그다음에 C 슬래시 2인데 이렇게 6번 줄 개방현 치죠. 이렇게 치면 실제 치는 건 요거 검지 하나야. 보다 그다음에 D-7은 싱코페이션으로 이런 식입니다. 보다는 이 속도로 같이 해볼게요. 시작. 보다는 이렇게. 그래서 바로 윗줄 아파트 담벼락부터 제가 먼저 천천히 보여드리면 시작. 아파트 담벼락 보다 이렇게 됩니다. 같이 볼게요. 시작. 아파트 담벼락보다는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볼수 있는 창문이 좋아요도 똑같아요. 두 번째 마디부터 같이 볼게요. 시작. 볼수 있는 창문이 좋아요. 이렇게. 그 다음에 낑깡밭 199. 요 부분은 똑같죠? 이 부분 해볼까요? 시작. 낑깡밭 199. 그 다음에 감귤도. 한 박자씩이죠? 그래서 짠, 짠, 궁다, 짓다. 이렇게 같이 해볼게요. 시작. 감귤도. 이렇게. 낑깡밭 B 플랫 메이저 7부터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낑깡밭 199 감귤도우리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아랫줄 내려와서 둘이 갖고 와봐요. 요 부분 G7까지는 그냥 간단하게 우리 둘이 갖고 와봐요. 그 다음에 C7에서 C7 여기서 잡아야 돼요. 정말로 하면서 여기 한번 딱 쳐주고 들어갑니다. 21마디부터 같이 해볼게요. 시작. 둘이 갖고 정말로 하면서 여기 B 플랫 메이저 7부터는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자, 그럼 다시 위로 올라와서 11번째 마디 있는 줄 뒤에서 두 번째 마디 아파트 담벼락부터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시작. 아파트 담벼락보다 볼수 있는 창문이 김깡밭 199 감귤도우리 바꿔봐요.
해야 됩니다. 자, 이제 연습 다 끝났습니다. 여기까지 연습하셨으면 이 곡 전체적으로 다 연주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아래로 내려와서 외롭다고 느껴진다면 여기도 이제 탑 악보가 없는 부분은 계속 같은 패턴이라고 했죠. 외롭다고 느껴진다면 떠나요. 이런 식으로 계속 같은 패턴으로 연주하고 아랫줄 내려와서 31마디 보시면 푸른밤 하늘 아래로 하면서 Fm7 여기는 여기가 첫 번째 마디예요. 하고 여기서 6, 3, 1 이렇게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마디 B플랫부터 이렇게 그리고 A마이너7 두 마디 한 코드로 두 마디를 치니까 이 부분은 연주가 꽤 편하죠. 그리고 아래로 내려오면 D7 두 마디 G마이너7 두 마디 그 다음에 B플랫 마이너7 있죠. B플랫 마이너7 그리고 E플랫 7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잡고 네 4번 줄 베이스 치면서 E플랫 7 그리고 아래로 내려오면 F메이저7 두 마디 G7 두 마디 그 다음에 C7 여기가 C7이 첫 번째 마디예요. 리듬에 떠나요 하면서 아랫줄 49마디 둘이서 여기로 넘어갑니다. 자 그럼 다시 위로 올라와서 31마디 F메이저7부터 같이 해볼게요. 하나 둘 시작 로 넷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노래 시작 부분 연습했던 거랑 똑같습니다. 49마디부터 쭉 연주하고 아랫줄 내려오면 55마디 그동안 하면서 네, 다시 49마디로 올라갔다 내려오면 세 번째 마디 C7 그리고 도시의 침묵보다는 아까 연습했던 부분 있죠. 도시의 침묵보다는 네, 이 부분 똑같습니다. 그리고 쭉 연주하고 71마디 이제 노래가 끝나가는데요. 떠나요 제주도 부르메가 살고 있는 곳 F메이저7 여기 뭐 다른 탑 악보가 없으니까 패턴대로 갑니다. 살고 있는 곳 네, 이 부분 아까 했었죠. 같이 해보겠습니다. F메이저7 뒤에서 두 번째 시작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아랫줄 77마디부터 B플랫 메이저7부터 시작되죠. 이 부분은 이제 노래 멜로디랑 코드가 같아요. 여기서부터 아랫줄 81마디까지 있는 줄까지 연주하면서 F5라고 돼 있죠. 반복하면서 점점 작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저와 함께 여기 윗줄 77마디부터 아랫줄까지 연주한 다음에 다시 77마디 와서 B플랫 메이저7, A마이너7 정도에서 끝나가는 느낌으로 같이 페이드아웃으로 한번 같이 연습해 볼게요. 하나 둘 시작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화면만 보고 연습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곡의 악보를 먼저 방금 연습했던 연주 악보 그리고 뒷부분에 노래 악보를 전체 화면으로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성시경 씨의 노래 제주도의 푸른밤이라는 곡을 배워봤습니다. 이곡 같은 경우는 보사노바 패턴 두 마디짜리 패턴 하나로 대부분 연주할 수 있는데 아까 아파트 담벼락보다는 요 부분 연주하려면 연습을 조금 하셔야 돼요. 뭐 여기 F 메이저 7, C 슬래시 E, D 마이너 7 여기 잡는 게 생각보다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연습을 많이 하셔서 이렇게 연습을 해 주셔야 되고, 아까 설명드렸던 두 가지 패턴 중에 이번 시간에는 원곡에 가까운 패턴 두 번째 마디가 네, 이렇게 되는 걸로 배워봤는데, 요게 조금 코드를 한 번에 딱 잡고 짠짠 하는 게 왠지 어색하고 걸린다 그러시는 분들은 아까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궁다 치짠다 치다 요 리듬으로 연주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아무튼 꽤 매력적이고 낭만적인 노래니까 잘 연습하셔서 멋지게 연주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